성폭행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성폭행 과정에서 생긴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성폭행 이후 출산 그리고 살인 범죄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도와준 이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.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3살의 미혼모 허모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넉 달 된 아들이 분유를 먹다 갑자기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하지만 부검 결과 아이의 코와 입에서 질식 흔적이 발견됐습니다. 허 씨는 이 원룸에서 4개월 된 남자아이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덮어 살해했습니다. 경찰에 신고한 허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추적 끝에 5달 만에 충남 천안에서 은신 중이던 허 씨를 붙잡았습니다. 우유 먹인 흔적도 없고, 그다음에 그 사망한 아기 코와 입에서 약간 그 표피 박탈이라고 껍질이 약간 벗겨진 부분이 보인다 해서 손으로 질식시키지 않느냐 그런 점이 좀 주안점을 좀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.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경기도 수원의 한 달방에서 성폭행을 당해 아이가 생겼습니다. 성폭행 범죄로 생긴 아이는 합법적으로 유산을 할 수 있지만 낙태 비용이 없었던 허 씨는 지난해 12월 출산했습니다. 이혼한 부모는 물론 언니하고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던 허 씨에게 아이 아빠인 성폭행 가해자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. 혼자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. 약간 아까 정직한 가정에서 같이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었는데 주위에서는 그런 걸 많이 도와주지도 않았고. 성폭행 용의자 24살 홍모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